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이게 붉은 점이 얼굴에 이제 선천적으로 그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세 이전에 되게 생기는데 혈관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염성 모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혈관의 기형이거든요. 차이점은 혈관 기형 같은 경우지 화염성 모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성인기 때 붉은 점이 있다면 이거는 혈관 증식이 아니라 혈관의 기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화염성 모반이라고 하고요. 혈관종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혈관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한 1세 정도 되면서부터 흐려지면서 좀 좋아져요. 없어지는 경우도 꽤 흔한데 이게 성인기까지 혈관종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혼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거는 혈관종이라고 하는 건 혈관의 증식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종 자체는 이게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대부분 없어져요. 그래서 6세 정도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안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혈관종이 아니라 혈관 기형인 화염상 모반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이제 그 성인기에도 당연히 치료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안면에 있다 보니까 안면에 있는 이런 화염상 모반인 경우 특히 이제 이 팔에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 있는 경우는 이건 비노출 부위라고 해서 보험이 안 되는데 뭐 만약에 이런 팔에 이 앞에 전면에 보인다 아니면 얼굴에 이제 한쪽에 이렇게 혈관 기형이 있다 화염상 모반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한 6회 정도까지는 보험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제 물론 보험료의 차이는 나죠. 근데 이제 6회가 넘어서 7회째부터는 환자분이 완전히 이제 100% 환자분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급여가 되는 거죠. 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성인기에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기에 치료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벌써 이 오래됐기 때문에 치료의 횟수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어렸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3,4세, 4,5세 때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뭐 오래 해도 한 10번 정도 하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기 때는 한참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기에도 이 화염상 모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런 안면에 있는 경우는 6회 정도까지 또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한번 이런 그 안면에 이런 그 화염상 모반, 즉 혈관 기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갖다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레이저 치료는 VBM이라는 레이저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보통 치료의 간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4주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한 번 하면서 이제 이게 색깔이 흐려지는 거가 보이는데 아마 성인기 때 화염성 모반 한 10번 정도 이상 지나야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꽤 좋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 번 한 번씩 하면서 그 느껴보시면 그 붉은 색깔이 흐려지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